예. 아, 파워포인트 좀, 예, 가사 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서 또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우리의 유전자들도 전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조절해서 주는 전기를 가지고는 생명의 유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의학에서 지금 현재 의학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잠깐 죽었던 사람을 깨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마비 걸렸을 때 여기 전기 충격을 치익 하면 심장이 다시 뛰어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우리의 유전자들은 전기 충격에 반응합니다. 네. 우울증이라는 병은 유전자의 키가 빠져버린 겁니다. 꺼져버린 거예요. 유전자의 유전자 꺼져버린. 엔돌핀 유전자도 꺼져버렸고, 세로토닌 유전자, 멜라토닌 유전자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때 생기 대신에 전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치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소위 EST라고 부릅니다. Electric Shock Therapy라고 부릅니다. 그 EST를 하면은 기똥차게 환자가 좋아져요. 환자가 그거 탁 하고 나면은 혼수상태 들어가서 푹 잡니다. 자고 깨가지고는 웃어. 꼭 사람이 기계 그때. 어떤 여자 환자가 딸만 둘이밖에 못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러다가 세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된데 그놈의 아들이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감 큰 남자죠. 여성 남자. 근데 그 옛날 한 4, 50년 전에는 그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그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그 분노, 증오, 그 다음에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 절망, 진선미에 이 진선미를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가 되면 증오입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은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사기를 당해서 배신을 당해서 기가 막혀. 배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죠. 믿음을 배반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하대. 제가 아무리 환자들한테 열심히 강의를 해도 어떤 환자들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은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생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배신당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의 진짜 본질은 진선미 사랑이고 그 다음에 믿음 소망 그렇습니다. 절망하면은 기절합니까 안 합니까? 기절해버려. 기가 막혀. 그런데 희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낫겠네. 그러면 기가 팍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해. 믿음, 소망.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유전자를 다시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전기 치료를 하죠. 그래서 그 환자가 전기 치료를 한번 받고 나서 한 5일 동안 좋아요. 그런데 5일 지나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유전자 꺼집니다.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켜지게 하는 것은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시어머니가 믿고 다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전기치료. 또 반짝 켜지죠. 반복할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 5번 치료받고 6번째는 반응을 안 해요.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전기에 반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천에 갔을 때 이천시민회관에서 우리가 이천지구에서 이천시민들을 위한 그 건강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박사님 우리 집에 꼭 와서 점심 식사를 한 끼를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오시면 말씀드리겠대. 그래서 가서 점심 식사 잘하고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여자도 똑같은 처지야. 3대 독자인가 5대 독자의 제가 남편인데 그 집 시집에서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을 뭐요 좀 놔주기를 고대고대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임신을 했는데 뭐 배가 뭐 아들 배 거쳐 생겼다고 해서 아들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딸이 나와버리니까 시어머니가 까무러쳐 버렸대. 시어머니가 기가 막혔어. 시어머니 까무러치는 거 보니까 며느리로서 뭐예요?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우울해지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배가 유난히 컸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줄로 이제 생각하고 탁 나버려 딸 쌍둥이가 나왔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둘이 다 또 까무러쳐 버렸어. 그 까무러치는 모습을 보고 이 며느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 자기도 기가 막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동시에 T임파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니까 T임파구가 저항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항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저항력이 약해져 버리면은 과민 반응이 시작합니다. 저항력이 강하면은 우리 몸은 다 차분하죠. 몸 밖에서 나쁜 게 들어오더라도 차분하게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결할 테니까. 근데 이제 T임파구의 유전자들이 다 꺼져 버리면은 온 몸이 뭐 나쁜 것만 조금만 들어왔다 하면 발광을 합니다. 빨리 내보내라고 막 재채기를 하고 막 기침을 하고 막 두드러기 생기고 막 설사를 하고 막 야단나죠. 그게 이제 알레르기 성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T임파구 유전자 꺼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주 막 심각한 기관지 천식에다가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쌍둥이 낳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를 아무리 당겨도 낫나요? 왜 유전자가 꺼졌는데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것은 전기 아니면 뭐예요? 생기지. 네. 전기 아니면 생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위에 있는 안식일 교인이 이상구 박사 테이프라 그러면서 갖다 준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겨. 그래서 거기 가면 그때 제가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위마 캘리포니아에서 할 때인데 그때는 비쌌어요. 그때 한번 오면 이제 21일간 3주간을 하니까 비용이 한번
한번 오면 이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 이상구 박사한테만 가면 너요? 낫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한테 졸랐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게 벌써 근 뭐 20년이 다 돼가 졌는데 아 그 당시 그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1년 쌀 농사를 지어서 1년 수입이 한 400만 원, 450만 원밖에 안 됐대. 예. 요새는 괜찮대요. 예. 요새는 뭐 임금님표 뭐 해가지고 예. 2천 쌀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니 뭐 1년 생활비가 뭐 1년 수입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여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겠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보 그러면은 그게 한 6월달쯤 됐는데 10월달에 추수하고 논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보 고마워. 그러고 열심히 농사를 같이 짓다 보니까 10월 달에 다 나버렸어. 박사님 강의대로 됐다는 거예요. 500만 원 안 쓰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첫 번째 전기 치료 받다가 죽은 여자.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생기를 주실 수 있으신 분,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그 위대하신 의원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기술적인 치료만 받다가 죽어갑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 그에게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예? 계시록 14장에서 최후로 나 있잖아 나. 예? 왜 너희들끼리 그래? 나가 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여러분 크리스천 치고 창조주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어온 이런 식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 천사 기별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래 놓고 뭐예요? 병남은 안 믿어. 그 믿는 거 아니죠. 생명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 차원에서는 자동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 이분이 그래서 안식일 교인이 됐대요. 예, 예. 참 가는 데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기뻐요. 예.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 정말 기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잠깐 제가 정리한 것을 이거 배터리 가짜 끼우멍이다. 그래서 이 어쩌니게 말씀드린 이 과학자들은 결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하여 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실체는 밝히지 않고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복합적 조직적인 전기 화학적 뭐예요? 반응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생명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뭐예요? 이게 복합적 조직적인 전기 화학적 반응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참 이거 놀라운 조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기막힌 부작용이 나타나. 이 교과서에 있는 얘기에 다 교과서에.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뭐요? reaction.'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 테레비가 한 대 있는데 내가 이 테레비가 물어서 야, 너 테레비 참 보기 좋구나. 너는 생명이 뭐냐? 그러면 이 테레비가 박사님 보세요. 화면에 그림 나오잖아요. 소리도 나오고 또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해요. 이게 생명이죠. 그거는 생명 반응이 전기 반응이지. 생명이 뭐냐 물으면 이 테레비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전기입니다. 그래 똑똑한 테레비지. 자기를 작동시키는 어떤 생명력을 아는 테레비가 똑똑한 테레비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나를 작동시키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인간이라 해 그게 인간다운 테레비다운 테레비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만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 차원에서 확립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차원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라 생명 차원. 자, 그 다음. 그래서 전기가 생명인 것은 전기 제품이고 이 전기가 전기 제품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전기 반응이라 그런다. 그 다음. 생기가 생명인데 이 생기를 가지고 작동하는 제품을 생기 제품이라 그런다. 우리들은 다 생기 제품입니다. 이 생기 제품은 생기 반응,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기를 개구리를 한 마리 실수로 밟아 죽였다. 그럼 뭐 죽였다 그럽니까? 생명 죽였다 그래. 그 생명 죽인 겁니까? 그런 그 개구리 한 마리를 잘못 밟아서 죽여놓고 생명 죽였다는 말은 전구담화 하나 깨놓고 전기 죽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은 생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록 생명이 오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기담화 수백 개를 때려 부셔도 전기 죽어요 안 죽어요? 전기 안 죽습니다. 네. 울진 원자력 발전소 그거 가보니까 못 부수겠더라고요. 그건 영원히 있겠더라고. 우리 생명 발전소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체는 죽지요. 제품은 부서지죠. 그러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우리 한국어. 그래서 결국 생기는 breath of life. 예, 네샤마 하이야, 그렇죠? 여러분, 네샤마하고 루아크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저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은 거기에
숨 쉬는 거는 뭐예요? 제가 이 컴퓨터 놓고 그건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샤마하고 루악하고 다르다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샤마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루아크는 뭐요? 영적인 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본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그 말씀 안에 뭐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 깨달았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빛은 에너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에너지는 무슨 이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무엇으로 나가게? 여러분,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전기가 세집니다. 사람이 생기가 안 들어오면 탁 죽어버리죠, 그렇죠? 자, 테레비에 전기 들어오면 테레비에서 무슨 파가 나가요? 전자파가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에서 무슨 파가 나갈까요? 전파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전파를 찍으면 그게 뭐예요? 심전도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전파를 찍으면 그 전파에 다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근전도라고 그래요. 뇌에서 나오는 전기를 찍으면 뇌파라고 그럽니다. 생기가 딱 끊어지면 뇌파는 끝입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 뇌파를 공부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뇌파로 곧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생기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뇌파가 아주 불규칙하고 고약한 뇌파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강의에 집중하면서 진리, 이야 이렇게 되면 뇌파가 달라집니다.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남은 교회 건강 기별은 곧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한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건강 기별의 목적이다. 채식이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의지로서 말씀에 동의하고 이 자 말씀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한하신 그분의 뭐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엘렌 화이트 그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말씀과 생명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글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로 뭐가 변화되고 생명이 이르러 오면은 뭐가 변화되고요?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재창조, 치유되는 것이다. 교육 126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 화이트 부인을 진짜 선지자로 믿는 이유가 이 생명을 공부해 보면은 아주 그냥 막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주 그냥 기똥차요. 자, 그 다음에.
몸 플러스 생명, 그것이 뭐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인간. 영혼 불멸설은 몸 플러스 뭐요? 혼이 생명 있는 인간. 그래서 생명과 혼이 혼동이 되어버린 상태. 그 다음에 성경 주장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그분이 곧 생명이다. 영혼 불멸설의 주장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혼도 뭐예요?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반하나님적, 반생명적,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하나,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자다. 말씀만이 영원하다. 혼도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혼도 뭐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혼이라. 영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만이 영원할 수 있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영원한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이 분리된 혼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 영원성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영원하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혼 불멸설에서는 혼이 생명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체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혼이 빠지면 나가 없어. 그러므로 인간도 생명이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은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 가죠. 그게 대적자의 말입니다. 이게 죄 시작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뭐요? 인간 자체 생명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흙에 불과하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뭐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혼이라는 개념은 죽지 않는 혼이라는 개념은 이 대적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 이게 루아크입니다.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간다. 계속 흙으로 돌아간다. 그 생명 플러스 흙.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와잇 부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 기똥차죠. 씨앗 자체가 활동을 하며 잎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법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뭐요? 상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콩을 하나 씹어 놓으면은 다 저절로 어떻게 해요? 자동이라고 생각해. 그럼 콩도 하나님이게. 범신론 아닙니까? 우리의 사상이 범신론에 꽉 절어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과 싸우는 것 아니다. 생명은 나에게로부터만 씨앗도 결국 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정하신 법칙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법칙들, 즉 이 콩 안에 있는 뭐예요? 법칙. 그게 뭐예요? 유전자 법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유전자 법칙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어. 그 유전자들은 다만 당신께서 결과를 미치도록 영향을 주는 뭐예요? 하나의 종들, 도구에 불과하다. 걔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알아서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아, 불과하다. 모든 작은 씨들이 움트 땅을 뚫고 나와 생명의 싹이 트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잎사귀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능력에 의해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숨결, 루아크입니다. 여러분, 예, 네. 우린 자꾸 루아크를 종교적으로만 자꾸 한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쩌니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그를 힘입어 뭐예요? 살며 움직이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건 영어고 이게 교육 10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괴종시계처럼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 혼자 돌아가는 그런 시계 것이 뭐예요? 아니다. 아주 그냥 예, 확실하게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환자를 의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의사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아놓은 게 뭐예요?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 있다? 의사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뭐요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 확실하죠. 가려뽑은 기별. 자, 보세요. 이거 아주 기똥차는 얘기입니다.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해요? 스며드는 아주 구체적인 이 에너지가 스며들어 드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랑이 생명의 에너지다. 뇌, 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종교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이올로지컬 한 겁니다. 그렇죠? 과학적이요. 의학적. 뇌, 심장, 신경 등의 모든 중요한 장기들의 뭐 치유의 힘으로 와서 닿는다. 그러니까 이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네. 와이프인이 유전자도 알으신 것 같아. 아까 저 법칙을 제정하실 때 있죠. 그런데 더 유전자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도시와 촌락을 지나실 때는 마치 뭐예요? 생명의 전류처럼 생명과 기쁨을 뭐예요? 전류처럼 발산하셨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가 충만한 사람은 강력한 뭐예요? 전파가. 그 근처 가면 뭐예요? 그 유전자가 생명적 반응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던 예? 이 여인이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뭐예요? 강력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데 온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지만 그 무리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 이 여자의 손이 드디어 어떻게 옷자락에 탁 닿았습니다. 그때를
감흥절유라 그럽니다. 감흥절유. 왜? 그 여자의 절유와 믿음의 절유와 예수의 뭐예요? 생명의 절유가 감흥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아, 자. 자,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교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났죠. 큰 기만자 사단은 그들이 옛날의 마술사들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가장한 그의 술책에 걸려드는 것을 보고 승리의 웃음을 친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여전히 병을 고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뭐예요? 전력, 자력, 이른바 교감, 치료법 등에다 돌린다. 사실상 그들은 사단의 뭐예요? 전류의 통로에 불과하다. 전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 이 와이프는 종교적이신 분이 뭐예요? 과학적인 소리만 해. 전류의 통로. 이 수단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건다. 사단의 전류. 자, 자 보세요. 메마른 밭이 단비로 갈증을 회복해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앗에 뭐요? 전기가 통해져야 한다. 이 세상에 어느 과학자가 콩을 땅에 심으면 뭐예요? 콩 자체가 싹이 트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지. 그게 뭐예요? 전류가 먼저 통해요. 그 와이프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처럼? 전류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기똥 차요 안 차요? 기 차지도 않아요. 뭐 이런 사람이라니까 싶어 저는. 저는 솔직히 김새써 이런 거 보고. 왜 김새께? 와이프인은 그 옛날 사람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깨닫고 끝났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주 과학적인 깨달음은 제 몫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깨달은 거니까 와이프는 그 구식이니까 이분 그래서 뭐 전류 이런 게 나올 줄은 뭐요 꿈에도 않고 혹시나 하고 찾아보면 다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발견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믿은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긴박했어요. 난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본인 뭐요 이미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입니다. 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신학은 신학이다. 저급한 과학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틀에 이원론적인 영원 불멸설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전기가 통해져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뭐요? 아이고 입력했대요. 나 참 유전자 유자도 모르시는 분이 입력하신 싹트게 하는 뭐요? 원체 이 유전자 아닙니까?
싹 트게 하는 원칙이 유전자에 다 기록이 돼 입력해놨어. 법칙은 창조주만이 불러 깨우실 수 있다. 하! 여러분. 이게 루아크요. 루아크를 종교적으로만 한정 지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각 씨들이 자라고 싹 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때문이다. 와, 생명을 전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와이프분이 이런 걸 써놓은 줄도 모르고 생명 깨달았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인이 이런 소리를 안 했기를 바라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 어떤 때 보면 약 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기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자 전기 얘기 참 와이프네 전기. 제가 그래서 전기 전류라는 것을 딱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다 나오더라고 김세계. 그래서 찾은 거예요. 생명을 주는 참 생명을 주는 복음의 뭐요 감화력 외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에 뭐요?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뭐요? 신경 이 전류가 어디를 통해서 흐르게? 신경을 통해서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방에서 맥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경락이라고 하는 게 그 신경입니다. 알고 보면 경락이라는 것은 신경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면 뇌에서 막 발전이 돼요. 그 전류가 신경을 타고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에 가서 작용합니다. 전류. 예, 그건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영적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네, 몸을 합해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겠기다. 이게 뉴스타트의 근본 목표다 이 말입니다. 네, 말씀으로 전인적 회복. 그 말씀의 능력이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도록 하라. 그 전류가, 전류가. 그래서 아멘 하는 순간에 전기 충격이 일어난대. 예?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아멘 하면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요 놀랍게 나아버립니다. 예. 놀랍게 나아버립니다. 예.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렇게 박광식 씨라는 분 아마 나중에 그 간증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혀 하나님 몰랐어. 그 간암, 간경화 병원에서는 끝 왔을 때고 와 병원에서는 이제 뭐 간암에다가 간경화 말기니까 이건 끝이죠. 간경화만 해도 죽는데 거기다가 뭐요? 간암꺼증이 있으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생명을 깨달은 거라. 우와! 그러면 난 낫겠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8박 9일 프로그램 끝나고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간경화도 없고 간암도 다 없어. 놀라운 일이야.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박광식 씨가 야, 딱 그 이상구 박사 뉴스타 센터 가니까 그 현미밥 효과 있대. 네? 거기서 주는 뭐요? 그 뭐 미역나물 효과. 우상 숭배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 우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먹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준 이 교회가. 우리 교리책에도 교리 82페이지인데 이 생명의 불꽃이라는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 즉 뭐요? 생명의 spark of the lif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거 보고 우리 교리책이 참 자랑스러웠어. 우리는 이것을 뭐과 전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전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뭐요? 가져올 것이다. 아, 생명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놨어. 우리 교리책입니다. 자,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그 돗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어디에 깨달았게? 마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 몸을 통하여 흐르는 뭐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냥 만졌다 나섰다 끝. 그런데 이분은 그 순간에 일어난 뭐요? 자세한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아는 거요. 성령의 영감을 안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썩혔습니까? 보통은 뭐예요? 만지면 낫는다 그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어떻게 해요? 크, 참 희한한 말이야.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히브리 정신이야. 유전자의 변화를 느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번 기회에 지금 어저께 졸업식 하고 가신 분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그분의 간증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유방암으로 다 해서 이 사람이 이 화장품 비즈니스를 상당히 크게 한대요. 성격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야. 그래서 병원 치료를 철두철미하게 믿었어.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래서 주로 항암 치료를 6차를 받게 돼 있는데 이 환자 자신이 우겨가지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치료를 받을 테니까 뭐요? 2차를 더 늘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를 몇 차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했더라. 그런데 그것도 늘려가지고 받았어. 그래서 뭐 그래서 그걸 다 치료를 하고 하니까 완벽하게 암세포가 없어졌어. 그런데 T임파구에 꺼진 유전자는 안 켜졌죠. 암의 원인은 아무것도 고친 거 없습니다.
야, 다 나왔다 하고 두 달 후에 검사를 딱 해보니까 확 다 퍼져버렸어. 여러분, 항암 치료를 그렇게 받았으니 T임파구들이 다 녹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막 주먹 같은 암 덩어리가 꽉 생겼어. 그래서 다시는 나는 병원 치료를 뭐요? 안 받겠다. 그러고 보니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이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연 치유 뭐 어쩌고저쩌고 검색을 막 한 거야. 그러다가 이상구가 다 걸린 거야. 이상구도 생명, 예, 생, 그렇지. 생기가 들어오면 뭐요? 유전자가 켜지면 다시 암세포 죽이는 물질. 맞았어. 그래서 여기도 안 오고 아직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집에서부터 그거 듣고 엉엉 울고 감동을 해가지고 건강식 하고 그러다가 여긴 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옆에 안식일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고 그러고 여기 왔어. 아예 뿌리 뽑는 김에 뭐요? 예, 다 뽑고.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진짜 새 천사의 기별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네. 저는 느정비 성령이 내릴 때 이 남은 교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믿어야 되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를. 그래서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참 또 아주 질투나는 말이야.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어떻게 어떤 종류의 부질제든지 감각기관을 마비시켜서 두뇌의 신경력을 약화시키므로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된 것과 같은 수준에 놓는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보다 고상한 정신력은 보다 천한 욕정의 노예로 빠져버린다. 우리의 신체적 습관이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력과 도덕력은 뭐요? 강화해질 수 없다. 왜? 이게 전류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위대한 뭐요? 전류의 감응성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 그 사이에 뭐요? 연결을 시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것이 바로 히브리 생각 아닙니까? 헬라 생각은 뭐요? 육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 육체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거 뭐 삼겹살 뭐 다 들어갔대. 하면 그것이 결국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뭐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감응성.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고기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다 이거 내 몸에 별로 좋은 것은 뭐요? 아니다라는 걸 알고 먹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류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전류하고 하나님의 전류는 감응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몸을 내가 그만큼 정성껏 뭐요 보존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나쁜 전류와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류가 감응할 수가 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야 고기 먹건 안 먹건 다 구원하시죠. 그러나 내 자신이 그 감응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뭐 고기 먹고 안 먹고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내 쪽에서 같은 감응할 수 있는 전류를 나올 때 여리고의 그 혈루병 앓는 여자의 그 믿음의 전류 있잖아요. 이제는 저분밖에는 뭐요? 없어.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은 이 여자가 왜 예수님한테 와서 그럽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단순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문 듣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가면 병 다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 가지고 이 병 낫지 않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뭐예요? 주여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원하노니. 뭐 하시며? 손을 문둥병 환자한테 손대게 돼 있지를 뭐예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소문을 들은 거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말이요.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말씀으로 나왔대. 그러니까 이 예수는 믿음 없는 사람,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천한 사람까지도 뭐요? 절대로 차별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같은 여리고의 천한 여성도 절대로 뭐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그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흥성. 이건 아까 한 거고. 자, 그래서 절대적 의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매 시간, 매 순간 일하고 계신다. 네. 자동이 아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되면 우리는 죽을 수 한 뭐요? 순간이라도.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뭐요 치유는 함께 어떻게 해요? 연결되었다. 구주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심령만 돌보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치유는 함께 뭐요? 연결되어 있다. Deliverance from sin and the healing of disease were linked together. 그래서 치유라는 낱말은 바로 뭐요?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이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받을 때는
구원과 치유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뭐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은 뉴스타트식의 치유를 경험하면은 치유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건강기별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건강기별이 일단 박사님이 오셔서 교회 사람만 모아주십시오. 그럼 구원은 우리가 시킬 테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영혼 불멸설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참 답답했다 이거죠. 이 건강기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매기에 우리 한 80명씩 오시는데 예. 여기를 나가면요 다 성경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이 생명이니까 예. 그거를 맨날 제가 드립다 씹으리니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세뇌시키는 게 목표. 지금 왜? 거꾸로 세뇌가 되어 있거든.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거의 99.9%는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위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뉴스타트 교회, 요새 뉴스타트 동호회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동호회 그 교회 가보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병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모시고 옵니다. 우리 수직교회처럼 지금. 지금 이제 태능교회에서 하고 있고, 광나루, 뭐, 일산, 자꾸 이게 퍼져나가죠. 온양, 동네, 그 다음에 울산, 중앙교회, 뭐,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와서 왔다가 일로 이제 여러분이 잘 꼬셔서 일로 보내시면은 그 다음에 옛날에 포항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환자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갑니다. 가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뭐예요? 확 익혀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데리러 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구워 삶아버린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배웠는데 영혼불멸설 믿는 교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생명이 중요한 환자들인데 생명을 가르치지 않고 혼이 어쩌고 하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네. 그 결론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이것을 떠나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누가 이단이라고 부르든 말든 생명이 여기 있어. 생명의 말씀이.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도 장로교인 아니었습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니 이게 안 되겠어.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뭐예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두 분 보니까 고생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저도 야 제가 그때 제가 아마 그 장로교에 남아있었더랬으면 지금 이런 데서 이거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때 뭐 스폰서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요. 같이 하자. 크게 지어서 하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거지로 일해도 뭐요? 진리 있는 데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안식일 교회 가면 썩어. 난 썩더라도 진리 속에서 썩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썩어 없어질 뻔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싹을 어떻게 해요? 틔워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의 예비 지식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에 대한 뉴 스타트라는 것이 확실히 뭐냐 하는 것을 딱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여기에 씨눈이 있습니다. 이 씨눈이 뭐예요? 금방 걸려드는구만. 네. 생명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네.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다니까요. 생명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조금 씨눈은 씨눈이지 왜 저게 생명이요? 생명이 이 씨눈에 역사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뭐를 통하게 해요? 전류를 통하게 하신다. 통하게 하면은 이 씨눈이라는 것이 바로 세포 한 개입니다. 그 세포 한 개에서는 콩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 프로그램이 아까 와이프인 말씀하신 대로 뭐 되어 있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 그 유전자, 그것을 도구로, 종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전류를 통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전류를 찌찌직 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찌직 뉴스타트라고 그러잖아요. 찌찌직 반응. 이 찌지직 가지고 어떻게 씹어 샀는지 참. 하여튼 할 수 없어요. 뭐 모르면 씹을 수밖에 없죠. 찌지직 왜 그렇게 유치한 말을 쓰느냐. 유치하긴 뭘 유치해요. 스파크 가면 찌지직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찌지직을 받아본 사람만이 찌지직이 너무 고귀하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 찌지직이란 말.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뭐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 가만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 첫 번째 켜지는 유전자가 뿌리 유전자입니다. 1번 뿌리 유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찌지직 하면은 떡잎이 나옵니다. 2번. 세 번째 찌지직 하면요, 줄기가 올라옵니다. 네. 3번. 이 줄기에서 네 번째 찌지직 하면은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4번. 이 가지에서 다섯 번째 찌지직 하면은 잎사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찌지직 하면은 꽃이 펴요. 6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찌지직 하면 뭐예요? 열매가 맺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은 마침내 일곱 번째 가서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됩니다. 와이프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참,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 네. 보세요. 콩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콩 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해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는데
명령을 명령으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명령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내야 되니 그게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죠.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일 때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와이프인이 저는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와이프인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자, 그러면은 이 생육 번성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이게 아주 고약한 단어를 제가 지금 써야 됩니다. 조건이라는 단어. 이 조건이란 단어가 참 골치 아픈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어떻게 해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콩을 호주머니에 넣어놓는다가 책상 위에 놔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생육 번성 절대로 안 돼. 전류 안 통합니다.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콩이라는 것이 참 뭐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왜? 지가 호주머니 안에 있는지 서랍 속에 있는지 책상 위에 있는지 알고 안 피고 싹이 안 나고 싹 묻어놓고 물만 주면 뭐요? 그때는 아 이때다 하고 나는 어떻게 알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 의문이 안 풀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아하 콩은 모르지 역시. 콩이 알 리가 있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콩이 땅에 묻혔는지 심어졌는지 책상 위에 있는지 알고 전류를 보내야 이제 싹이 나는 거지. 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네. 우리의 사고가 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딱 보고 계시잖아요.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예?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심어야 땅에. 땅에 심는다는 것은 영양입니다. 그렇죠? 영양소를 골고루 주기 위하여 영양, nutrition, and 땅에서 땅에 심었다고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물을 반드시 줘야 돼, 네, 물. 워터.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돼, 그렇죠? 햇빛 없으면 안 돼, 햇빛. 그 다음에 영양소와 물과 햇빛을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렇게나 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적당히, 절제. temperance.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는 안 돼요. 공기. air. 그래서 콩은 누스타만 하면은 됩니다. 아시겠어요? 콩은 누스타만 하면 돼. 이 기본 조건 중에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땅에 안 심고 햇빛 안 보여주고 물만 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되죠. 준비됐던 유전자들이 켜져요, 안 켜져요? 하나님이 안 켭니다. 왜? 햇볕도 없는데 잎사귀 만들라고 만들라고 꽃 말라고 피려고 필요 없어. 왜?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조건에서는 생육번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육번성 안 해도 될 만큼만 하나님이 유전자를 켜줍니다. 저는 콩나물 보고 참 신기했어요. 왜 이것들은 콩나무가 안 되고
저것들이 어떻게 알고 나는 콩나물 돼버리자 이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창조주가 주어진 조건을 다 감안해서 필요한 유전자들만 켜주는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생육 번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뜻이 생육 번성시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뭐예요? 갖춰줘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갖춘다는 말이 아주 신학적으로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차원에서는 이거 조건 없이 구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걸거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자, 그걸 좀 해결합시다. 조금 있다가. 동물들은 뭐 해야 돼요? 두 다리, 네 다리가 있으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돼. 운동, exercise. 운동을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휴식을 해야 돼. 그래서 res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만 하면 됩니다. 인간은 여기에 하나 더 포함이 됩니다. 이 인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 조건만 갖춰주면 그대로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신뢰, trust. 그래, 이 조건을 갖추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치유하실 수 있다를 내가 믿을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동물에는 이거 없어도 돼. 동물은 뭐 그냥 조건 갖춰주는 대로 하면 돼.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도 그냥 뉴스타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실 뉴스타만 하는 사람 많거든요. 되는데 왜 인간에게는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돼. 선택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그래서 선택하는.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최저출산국입니다. 저출산국들 많아요.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은 아닙니다. 영국,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뭐 이런 인류 선진 국가들이 다 저출산국인데 우리 한국은 최저출산국입니다. 요새 아기 못 낳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예. 여러분 동물들도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을 동물원에 넣어놓으면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유전자들 서서히 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쁜 암컴을 옆에 갖다 놔도 수컴이 생각이 없어요. 생육 번성하고 싶은 필요성을 뭐요? 느끼지 않아. 여기서는 뭐 살아보니 뭐요?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새끼 낳아봐야 뭐예요? 같은 신세니까. 벌써 유전, 뭐야? 하나님이 볼 때도 거기서 걔들이 살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공수정하잖아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새끼를 임신해서 새끼를 낳아도 암컷이 길러요, 안 길러요? 안 길릅니다. 새끼 나오면요, 물어가지고 이래서 탁 땅에 틀어드려요. 죽이려고. 모성 본능이라는 것들이 다 유전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안 켜져. 모성 본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동물원 직원이 어떻게 돼요?
빨리 뺏어와야 돼. 뺏어와서 사람들이 길러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물원에 보내든지. 그런 겁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 조건.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제가 어쩌니게 말씀드렸듯이 생기가 와서 우리의 유전자에 역사하셔서 치유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뭐요? 기본 인프라야, 인프라. 여러분, 이런 조건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짓는데 뭐요? 인프라 없이 지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로 돼. 그래서 참 이 조건이라는 말이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조건이란 말이 있는가 하고 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걸었다 하면은 뭐를 걸었다는 겁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 네가 순종하면은 나는 뭐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이런 것을 뭐라 무선성이라 그래요. 조건은 조건인데 대가성 조건이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서 하룻밤 자자. 그랬더니 여자가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니캉 자겠다. 그런 조건, 그것은 순 뭐예요? 이 두 남녀 간에 아무런 뭐가 없을 때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조건이란 말은 완전히 대가성 조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그런 대가성이 뭐예요? 전혀 아닌 다른 조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다. 아, 목이 타서 죽겠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목이 타서 죽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박사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할야! 하면 갈증이 해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치유를 이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 이상구가 아 그래 내가 마시려고 이렇게 아껴놨던 뭐요? 물이 있으니 내가 이 물을 나한테 뭐요? 주겠다. 네가 받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될 것이고 안 받아 마시면 뭐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가성입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고 줍니까? 아니죠. 나는 이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뭐요? 줄 때는 대가성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그래서 은혜 대가성 조건이 있고 은혜성 선물성 조건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하는 말이나
누구든지 이를 뭐요? 이 물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대가성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 물을 마신 물을 주는 것 자체부터도 뭐요? 은혜요, 구원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말을 대가성으로만 오해하면은 이 신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 요새 그 만민 구원론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놀랍게도 만민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물론 십자가는 만민 구원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뭐요?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조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 조건을 무슨 조건으로 오해해서? 대가성 조건으로 오해해서. 조건이란 것은 무조건 없다 이거야. 그 결과 만민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라시에라 예, 그 김원일 교수라는 분이 이 만민구원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그 라세라가 굉장히 리버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신데 조강림 목사라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 그 카드 다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김 교수,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그랬잖아. 김 교수 말, 월. 아, 그거 사도 요한이 뭘 몰랐을 때 쓴 글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직도 김 교수만큼 만민 구원론까지 도달하지를 뭐요? 못해서 그렇게 썼는데 성경에 그렇게 잘못 알고 쓴 글 많다. 그 사람이 구약학 교수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쓴 글이 많은데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요한 만나서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물어서 그 요한 선생님 그 어떻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런 글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극적극적 그때는 내가 뭘 몰랐지. 그럴 거라고 썼어요. 대답을. 성경 전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지식층들이 나와. 왜? 율법주의가 조건적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의 신물이 나다 보니 모든 조건을 뭐요? 다 배격하다 보니까. Baby in the bath water. 목욕물 버리려고 하는데 뭐까지 버렸어? 애기까지 다 버렸어. 그렇게 된 결과가 만민구원론입니다. 조건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성 조건과 대가성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건이 여러 조건인데 그게 전부 보면 뭐예요? 은혜성 조건이지 절대로 대가성 조건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대가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렇게 하면 내가 주는 이 물잔을 받아서 네가 쭉 들이키면 갈증이 해소되리라 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을 마신 대가로 내가 갈증을 해소했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조건을 대가성으로 이 사랑 없는 사회에서의 조건은 다 조건들이 다 무슨 성이요?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의 조건들이 다 대가성이요. 그 전통적으로 율법주의에 시달려 온 교단일수록 조건으로부터 조건을 다 내버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혜성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 신학적으로는 신학적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 조건이라는 말을 대가성 조건으로 한정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조건이란 말은 하늘의 조건이 있고 땅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그 조건 자체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갈증해서 물을 받아서 마신다는 것부터가 이게 뭐예요? 갈증해소의 시작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야. 그래서 역시 대가성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죠. 조건 없죠.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은 은혜성 조건으로 뭐예요? 나타납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서 안 먹으면은 죽죠. 먹으면 살지요. 그렇죠. 그것을 대가성 조건으로 치부하지 말자.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러워야 되겠더라고요. 왜? 이 죄의 세상에서는 그 아름다운 그런 조건이 실제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조건은 대가성 조건이 전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내가 대가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히브리 단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Under one condition. 네가 착하면 내가 선물을 뭐요? 주겠다. 이런 게 다 대가성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성 조건을 대가성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받아들인 결과 율법주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것인 조건이 그것이 대가성이 뭐요? 아니고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할 때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복, 즉 생기를 넣어서 너한테 어떻게 해요? 줄 테니까는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Keep 하라. Keep 하라가 뭐예요? Keep the Sabbath. Keep it holy. Keep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어. 주면은 필요한 죄인은 뭘 생기가 필요한 죄인은 이걸 뭐요? 받아서 keep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keep하면은 keep하면 간직한다는 말이거든요. 간직하면은 그 생기가 내 몸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keep하라. 우린 자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주의죠. 이제 그런 지키라는 대가성이지. 대가성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것은 이단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 자체 속에 생명, 즉 복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뭐요? 내가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이유가 아니면 제가 왜 안식일 교인이 됐겠어? 율법주의자 되라고요? 일요일 날 예배 보고 토요일 날 예배 안 보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순 토요일 날 예배 보는 조건으로 뭐요? 구원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거는 뭘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keep it holy 이를 자꾸 뭐로 생각하냐 하면은 observe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명령을 내려놓고 observe the command 그래요. Otherwise you will be punished 이렇게 돼요. Observe 하라, 준수하라. 아니면 뭐요? 너는 벌을 받을 것이고 준수하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이해해 버리면은 이단이죠. 유대인식으로. 그건 기독교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유대교지. 그러나 그래서 안식일이 아차 잘못하면 아주 넌센스가 돼 버리거든요. 아무 일도 뭐요? 하지 말라.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고장나면 자꾸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몸을 파킹을 해라. 그러면 내가 수리공 아닌가? 내가 생기를 보내서 수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수리해 줄게. 그래서 쉬라는 거지. 쉬는 대가로 구원을 해준다? 그거 웃기는 거죠. 토요일날 쉬는 대가로. 그 얼마나 논센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 우리 교단 안에서도 지금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러고 나오거든요. 저는 완전히 무신론자에다가 그리고 장로교인에다가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보는데 아, 이 수십 년 된 모태 교인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나와요. 나는 그거를 뭐예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참 이상해.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답답한 현상이기도 하고 이 보물을 보물인 줄을 뭐요? 모르는 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농부가 뭐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아요. 저는 꼭 그 기분이에요. 안식일을 발견한 것이 그 기분이야. 우와, 여기 생기가 있잖아. 복을 주사. 안식일에 복을 주사. 이 날은 내가 뭐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되는 날이야. 왜 나에게 복이 생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는 제 몸에 병이 12가지. 천식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막. 예. 뭐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뭐 무좀에다가 치질에다가 뭐 예. 이런 말은 병 덩어리요. 그런데 내가 의사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한 가지라도 못 고칩니다. 한 가지도 못 고쳐. 약을 먹고 증세는 그때 그때 완화시킬 수 있지만 고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성 인프라 조건 뉴 스타트 여기서 싹 나버렸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지. 네. 네. 이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답게 해주고 그런데 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 주사 맞아봐라 저 주사 네. 하니까 막 볶아라 뭐 삶아라 이래서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도 비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공털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인프라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분. 그분의 말씀. 네.
이럴 때 창조주는 영광을 마침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뉴 스타트로 병이 낫는다고 믿는, 생기는 모르고 뉴 스타트로 병이 낫는다고 믿는 그런 바벨론에서 뭐예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뉴 스타트는 병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박사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 뉴 스타트 하니까 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몰라도 하나님은 뭐요? 믿음 없어도 생기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생기에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결국 어디에 영광을 돌리고 말아요? 뉴 스타트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뉴 스타트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기를 모르고 뉴 스타트를 해도 거짓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전류일까요? 예,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 생기의 치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뉴 스타트에서 낫는 사람 많습니다. 예, 어디서나 해도 뉴 스타트 하면 낫는 사람 많아.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생기를 모르도록 낫게 한 경우도 뭐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창조주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뉴 스타트를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가, 오늘의 뉴 스타트가 바벨론적 뉴 스타트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뉴 스타트로 그 바벨론을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잠시간 동안 힘드셨죠?